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일반 기획기사 작업형을 맡고 있는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기획사 작업형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OT인 시간인 만큼 제 강의의 특징과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일반 기계기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시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작업형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1차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종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유사한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기사가 있고요.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이 거의 작업형이 동일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일반 기계기사 2차 실기 시험만 보면은요,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 둘 합해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 받으셔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더 집중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작업형보다는 필답형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CAD 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요. 그다음 또 제도에 대한 이 방대한 내용을 좀 배우다 보니까 작업형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쪽은 또 기능이 아닌 기술이다 보니까 점수를 이 작업형보다는, 필답형보다는 작업형에 점수를 좀 후하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답형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3점 이상을 받는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답형을 3점 이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럼 최소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의 도면을 흉내만 내도 적어도 최소한 25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형의 작업형을 좀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답형에 대해서 좀더좀 공부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업은 필답형, 작업형 두 가지 중에서 이 작업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시험 시간이 총 5시간이에요. 그러면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주어진 문제 도면을 가지고요. KS 제도법에 따른 도면 유형을 설정해서 답안 도면을 제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면은 뭐고 답안 도면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도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제 도면은 모든 부품들이 하나로 조립되어 있는 도면을 말합니다. 그 도면을 이제 조립도라 부르고요. 그리고 답안 도면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 조립된 도면을 각각의 부품들로 따로 떼어내서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또 그런 도면을 부품도라 말하고요. 그래서 이때 답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두 장을 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두 장이 2차원 도면 부품도, 3차원 도면 모델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면, 답안 도면, 2차원 도면, 3차원 도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도면들인지 그림으로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